안녕하세요. 희암TV의 희암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실수가 많았어요. 확실히 그렇죠. 하울링도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동영상은 첫 번째보다는 좀더 낫겠죠. 갈수록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려고 첫 번째 동영상은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소식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간은 금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배경 사진도 그 금시계가 금에 파묻혀 있는 그런 모습을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기 부양안 협상을 다시 하는 거.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주시장이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미국에서 경기 부양안 협상이 결국 통과될 것인가. 이게 통과가 돼야지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고,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야 전 세계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겠죠. 민주당 대표는 펠로시 하원의장. 공화당 대표는 문우신 재무장관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토론에서 누가 잘했느냐? 보통 이제 1차전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그 결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바이든이 우세했다라는 시청자 설문조사를 CNN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CNN은 공개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이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하는 언론사죠. 미국은 언론사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특하죠. 한국은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를 받는데도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런 CNN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좀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1차전 TV 토론 후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달라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드디어 100을 넘었습니다. 100을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수치죠. 자, 근데 밑에 한번 과거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요. 100 전후는 2014년에서 16년, 이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2016, 17, 18, 19, 20년까지 이 시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업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0에서 14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 넘었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돈 풀기 그만한다? 이런 일은 좀 기대하기 어렵죠. 현재 미국 연준이나 정부는 과거처럼 소비자 신뢰지수가 120에서 140까지는 올라가줘야, 그래야 이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 정도 수준이 올 때까지는 아마 돈 풀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주식시장에서 떠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진행을 되고 있다. 예, 김여정과 폼페이오가 10월 말에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북미 관계가 뭐 좋아지는 거는 아무튼 우리나라 주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가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리스크가 감소하는 거는 주가 상승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테슬라 얘기는 안할 수가 없죠. 테슬라 지난 테슬라 데이에서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크게 말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공지능 자동차가 완전 인공지능이 조만간 서비스가 시작할 것이다. 자율주행이 완전 인공지능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내재화를 강화할 것이다. 네. 근데 사실 그 배터리 내재화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주주들이 사실 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목표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뭐 연간 100만 대도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는 막 1000만 대, 억만 이런 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배터리를 다 갖다 써서 뭐 부족할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재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리튬 채굴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LG 화학의 자회사 나중에 이제 예정이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분할하고 나면 테슬라가 투자하겠다라는 기사까지도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사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주식의 10%를 만약에 테슬라가 매입을 한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최소 그렇습니다. 3조에서 최대 5조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투자할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그 정도의 돈을 든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LG 화학이 테슬라에 뭐 올인을 하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괜찮겠죠. 근데 LG 화학은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배터리 회사 중에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회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국, 한국, 유럽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LG 화학에 있는 배터리 사업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에서 LG 화학이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찜찜하죠. 그들이 LG 화학이 배터리를 열심히 팔아주면 그 수익금은 테슬라로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 역시 과연 테슬라한테 그런 걸 감수하고 투자를 받을 것이냐라는 점에서도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자, 이 기사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냐? 그렇죠. 최근에 급락한 LG 화학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세력이 작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디지털 화폐 관련주 점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움직이는지 뻔하죠? 바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너무 빠릅니다. 잘하면 올해 말에도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하고 상하이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공무원 월급을 지금 이걸로 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면은 디지털 화폐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올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원화와 관련된 주식들도 당연히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레미 시겔이라는 분이죠. 마틴스쿨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내년엔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강세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워렌 버핏이 이분을 굉장히 극찬을 하는 교수님이라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극찬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더라도요, 내년에 강세장이 올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올해 풀린 유동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강세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이제 굳이 이걸 다시 한번 갖고 온 이유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하신 분들 9월에 좀 하락이 좀 왔죠? 지금 주가에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9월 달에. 하지만 길게 보면, 내년까지 보면 이거 다 메꾸고도 납니다. 무조건 상승장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KH바텍이나 리텍 이야기 있습니다. 이건 꼭 읽어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는 얘기고. 제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아이, 거의 뭐 망할 뻔한 위기를 치렀거나, 아니 망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과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부활한 거죠. 아, 진짜 멋진 기업들이죠.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아쉽게도 일단 KH바텍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투자할 수는 없고요. 리텍은 현재 이제 상장이 안돼 있어서 투자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을 자꾸 보다 보면 비슷한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아직 부활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